제1회 요셉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가 8월 12일 금요일 오전에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 원로 목사였던 고 장영춘 목사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며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번이 첫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감사예배는 사회재단 재정담당 정기태 목사, 대표기도 김수산 장로, 말씀과 축도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성국 목사는 교셉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실 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는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말 죄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가족,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다 맡기고 심하게 죄를. 예배 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10명에게 2,000불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사과정 3명은 김세반 선교사, 최영준 목사, 정진호 목사입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은 정인수 목사입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 6명은 숙경머독 신학생, 양선우 전도사, 임지홍 신학생, 피터조 전도사, 최용훈 전도사, 김태경 신학생 등입니다. 장미은 대표는 남편의 소원대로 감격의 첫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서나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 번 들춰보면서 우리 정기태 목사님도 같이 수고 많이 하셨지만 어떤 날은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흥분해가지고 와 젊은 사람인데 3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갖고 있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막 흥분했어. 그랬는데 오늘 얼굴들 보니까 참 반가웠고요. 그렇게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장학금 받으신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주고 현실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수십 명 해갖고 그냥 나눠주고 잊어버리고 하는 장학재단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받으신 분들 정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장학재단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참석하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